가을이 깊어지면 가봐야 할 곳이 있다. 바로 전라남도 담양이다. 우와,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냐면 담양입니다. 담양. 담양은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국내 최고의 메타세콰이어길과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를 맛볼 수 있는 국수거리가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수령 300에서 400년에 웅장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숲길인 관방제림이 있다. 감방제림. 또 16만 제곱미터의 울창한 대숲의 중림욕을 즐기며 2.2km의 산책로를 즐길 수 있는 중록원을 빼놓을 순 없다. 맨 먼저 관방제림으로 갑니다.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관방제림은 길이 약 2km의 풍치림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. 수령 300에서 400년의 거대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길은 경이롭기까지 하다. 푸조나무, 팽나무, 벚나무 등 400여 그루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. 특히 가을이면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길 전체가 황홀한 단풍길로 변한다. 관방제는 담양천의 물길을 다스리기 위해 조선 철종 때 축조된 제방으로 그 역사적 가치 또한 크다. 관방제림. 제가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. 걷기 좋은 길. 우리나라를 이 숲길은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으며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을 즐기기에 좋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 혼자 또는 여럿이 나들이하기에도 제격이다. 관방제림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자리한 국수거리는 담양 여행에 잊지 못할 하이라이트이다. 과거 중물시장을 찾던 상인들이 자주 들르던 국수집들이 모여 형성된 이 거리는 지금은 담양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. 30여 개의 국수집들이 줄지어 자리한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국수는 태어나서 먹어본 국수 중 최고로 꼽겠다.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국수 맛이니 강추합니다. 신기 났지. 뭐 밤에 오래 했겠노. 한번 생각해 봐요. 맛이 어때요? 한번 먹어봐요. 감방 제 국수거리에서 마주하는 영산강의 풍경은 음식의 맛을 한층 더해준다.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국수거리는 담양 여행 가면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임을 잊지 마시라. 담양 메타세쿼이어랜드는 전국적인 가로수길 조성 사업대인 1970년대 초반 담양군이 묘목을 심으며 현재는 울창한 가로수길이 된 곳이다.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 그 위용에 깜짝 놀랐었다. 담양, 넌 얼마나 사람 놀래킬 거니?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구만.
이곳은 원래 순창과 담양이 이어지는 24번 국도였지만 바로 옆으로 새롭게 국도가 생기면서 현재는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. 붉게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에는 높고 길게 뻗은 나무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. 10km 지점이면은 엄청나게 길다는 거잖아. 저쪽에 가야지. 너무 좋아. 이런 느낌은 진짜 고요함 속에서 우리만 느끼는 것 같네. 최근엔 습식 맨발길이 추가되어 산책길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. 메타세카이어 길. 무슨 제시훈련 하나? 이왕이면 학자가 맞으면 좋지. 와, 여기 맨발 걷기 길려는 한상이다, 한상이야. 말 그대로 그늘도 있고 햇빛. 이제 중록원으로 가볼까요? 이게 대나무 아이스크림이에요? 이건 꼭 먹어야 돼. 뭐 먹어봅시다. 왜 달라? 똑같은 거야. 담양의 중록원은 31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과 전망대, 쉼터, CF 촬영지와 다양한 생태문화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. 대나무네. 저 영화 봄날은 간다 해 봄. 담양에서만 할 수 있는 중립욕도 추천합니다. 일반 숲보다 음이온이 10배나 더 나온다고 하네요. 대나무가 엄청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네. 대나무로 커튼을 쳤어요. 색깔이 너무 좋네.